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운동을 하러 가고 있고 눈이 오늘 새벽부터 엄청 많이 내렸어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눈 폭탄이고요. 지금 저는 그래도 운동하러 나왔는데 왜냐면 마라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리셋하러 왔어요. 오늘 눈 많이 오고 추우니까 문 닫았네요. 눈도 안 뭉쳐서 그냥 빙수인데? 아, 감성샷 찍으려고 했더니만 다 눈을 밀어버렸고. 먼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아야지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저 다음 주에 이사가서 이제 여기 올 일이 없어요. 오늘이 이제 마지막 목요일. 뭐 거기도 큰 공원 있긴 하다는데 여기는 아마 제가 성인이 되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저에게 향수병을 불러일으킬 장소 중 하나일 거예요, 여기가. 눈사람을 만듭시다. 이 한가운데서 눈사람을 만들게요. 아 맞다, 이걸로 좀 할게요. 여러분 저 지금 길거리 한가운데서 이러고 있어요.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. 다들 추워서 안 나온다고요. 아 추워. 이게 뭉치는 눈이 아닌 것 같아요. 보통 눈은 이렇게 금방 뭉치는데 보세요, 이거밖에 안 뭉쳐져요. 아 좀 존나 싫어. 안돼, 무너지면 안돼, 무너지면 안돼. 지금 손이 이미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. 이제 그게 좀 장점이다. 저는 평범한 눈사람을 만들기 싫거든요. 저는 좀 인격체가 있을 만한 눈사람, 특별한 눈사람 만들고 싶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? 얼굴 옆에 코, 이게 코야. 약간 나이 들어 보이긴 한데 얘가 벌써 녹고 있네요. 잠시만요. 아 다 젖었네. 집에 가자 이제. 솔직히 혼자 만드니까 좀 외롭긴 하네요.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도 막상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 저는 같이 있는 것도 좋고 혼자 있는 것도 좋고 쉬는 게 없어요. 혼자서도 잘 노니까 거기서 만족하고, 중요한 거는 지금 진짜 나 혼자라는 거야. 어쨌든 전 지금 삼각대 들고 찍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걸어다니는 게 좀 민망해서 분리 좀 할게요.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서 그런지 제가 잘 때마다 인후통이 오거든요. 건강관리를 제대로 진짜 해줘야 돼요.